동탄형 롯데캣을 분양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동탄형 롯데캣을 무슨 이청약 기억하시나요? 무려 294만 대 1이라는 단군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정말 제 주변에서 안 넣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마 당일 청약 넣을 때 저와 같이 사이트 무한 로딩을 기다렸던 동지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다음 청약지는 어디인가요? 또 어디 분양하나요? 혹시 또 이런 거 나올까요? 등 정말 동탄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분명 작년이죠. 2023년 초만 해도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 내 파크릭스 동탄 어울림 순마데시아 동탄 이편한 세상 파크하너스 등 꽤 많은 아파트 단지가 미분양이 나서 조직 분양팀이 들어와 열심히 브리핑을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탄형 롯데캐슬 청약 이후 다음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동탄에 올해 2024년 예정되어 있는 분양 아파트 정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지는 정말 동탄 호수권의 마지막 분양 아파트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동탄 이신도시 A76-2블럭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4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탄 순환대로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입니다. 동탄 순환대로에는 얼마 전 제 채널에도 소개했던 동탄 도시철도 트램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으로 경기주택 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경기주택 도시공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파트 명에는 자연엔이 들어갈 것이고 분명 호수공원을 암시하는 이름을 넣긴 할 텐데 이미 동탄 호수공원 쪽에 동탄 레이크 자연엔 푸르지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4타입 1121세대, 97타입 400세대, 142타입 3세대로 총 1524세대를 공급합니다. 분양은 올 2024년 하반기에 공급 예정이고요. 올 24년 11월 착공을 시작해 27년 12월 준공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동탄 호수공원이 단지 옆 호수공원 둘레길을 이용하면 약 5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입지를 볼 때는 몇 가지를 더 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군입니다. A76-2블럭 동탄 호수공원 자연앤 푸르지오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화성 세정초등학교와 세정중학교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쉽지만 고등학교는 없네요. 이제 두 번째로 상권입니다. 단지 북쪽에 남동탄 11자상가 그리고 산척동 먹자골목이 있고 좀 더 큰 상권으로는 학원, 병원, 영화관, 식당, 은행 등 정말 없는 게 없는 동탄 호수공원 상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탄 호수공원 상권에는 동탄 그랑파사주, 동탄 레이크 꼬모, 동탄 라크모, 우성상가 그리고 올 24년 9월 준공 예정인 동탄 대방일륨 레이크파크 단지에도 상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얼마 전 24년 6월 입주를 시작한 동탄 A94블럭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 이편한 세상처럼 8호 제곱미터 이하는 공공분양 국민주택으로 분양하고 8호 제곱미터 초과는 민영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총 1524세대 중 84타입 1121세대는 공공분양으로 8호 초과 97타입 400세대 그리고 142타입 3세대 총 403세대는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 세대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5%는 1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예상 분양가를 알아보면 작년 23년 10월 분양했던 A94블럭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은 이편의 세상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당시 84타입 분양가가 4억 3천만원부터 4억 8천만원 선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97타입과 143타입을 예상해보면 97타입은 약 5억대 초반에서 5억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고 143타입은 사실 예상이 안되긴 하지만 대략 8억대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단순 제 예상 금액이니 추후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분양 금액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날지 주변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당 단지 북쪽에 더 레이크 시티 부영 6단지 8사 타입을 보면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6억 2천부터 등록되어 있고요. 해당 단지의 경우 21년도에 최고가 8억 3,500만원까지 올랐던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부동산은 다시 전고점으로 향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좀 더 넓게 보면 더 레이크시티 부영 5단지와 4단지가 나란히 있는데요. 각각 8사 타입 매물 가격이 5단지가 6억 9천부터 4단지가 8억 2천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동탄 호수공원 메인 입지에 가까워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아파트가 입주 시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얼마나 시세 차익이 더 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제 솔직한 얘기도 한번 할 건데요. 참고로 오늘 다룬 A76-2블럭 자연앤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입지가 딱 좋다고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단지 주변에 임대 아파트가 많은 편이고 단지에서 나가는 길이 출퇴근 시에는 조금 막힌다는 점이 약간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 이점도 있는데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며 동탄 호수공원과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추후 트램 개통의 수혜 지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동탄 신도시는 청약 인기 지역이므로 청약 자격만 되신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청약 자격 정리해봤는데요. 해당 지역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30% 우선 배정,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배정, 나머지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청약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공분양 국민주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산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한번 해당 내용을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이후에 전국에서 가장 핫한 분양지역으로 떠오른 동탄 신도시의 다음 분양 예정 아파트 동탄 A76-2블럭 자연앤푸르지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현장을 방문해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청약 분양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임장을 다녀보면서 기존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 중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동탄 호수공원의 마지막 아파트 분양인 게 더욱 기대되는 A76-2블럭입니다. 추후에 알게 된 내용을 추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